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입니다. 2021년 상반기 음원 차트는 유독 역주행 열풍이 도드라졌는데요. 방송과 SNS, 유튜브를 통해 입소문을 탄 다양한 노래들이 재조명받으며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대박을 터뜨리며 역주행 신화를 쓴 스타들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4위는 상큼한 걸그룹 라붐입니다. 지난 2016년 발매한 라붐의 상상 더하기는 그동안 역주행으로 재조명받아오며 음원 차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리스너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던 상상 더하기는 놀면 뭐하니의 MSG 워너비 단체곡으로 소개된 이후 더욱 탄력받아 각종 음원 차트 순위권까지 오르며 역주행을 일으켰습니다. 숨은 명곡 제조 그룹으로 불렸던 라붐은 상상 더하기로 역주행 신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3위는 역주행 맛집으로 떠오른 SG 워너비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탄생시킨 보컬 그룹 MSG 워너비 덕분에 옛날 가수로 잊혀져 가던 SG 워너비가 역주행 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타임리스부터 내 사람까지 2000년대 감성이 짙은 미디엄 템포 발라드가 다시 유행하면서 음원 차트에는 SG 워너비의 예전 히트곡 6개가 링크되며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위는 청량함의 끝판왕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브걸스는 데뷔 이후 10년간 큰 인기를 끌지 못해 결국 해체를 고심하던 시점에서 군부대 위문 공연과 방송 무대를 교차 편집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순식간에 대세 아이돌로 우뚝 섰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리는 각종 가요 차트뿐만 아니라 음악 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롤린의 인기로 광고에도 접수한 브레이브걸스는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위는 어떤 스타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1990년 발표한 곡 리베카가 30여년 만에 역주행하며 20세기 힙스터로 떠오른 양준일 씨입니다. 양준일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과거 1990년대 활동 영상이 확산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양준일 씨는 당시로선 파격적이었던 패션과 음악을 30년이 흘러서야 인정받으며 탑골 GD, 비운의 천재 등의 수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슈가맨 출연 이후 양준일 신드롬을 만들어낸 양준일 씨는 각종 방송, 광고 등의 러브콜을 받으며 진정한 역주행 스타로 거듭났습니다. OBS